대승 기신론 소의 속살. 상자가 대승 기신론 소에 대하여 원효대사에게 궁금한 것이 있다고 스님, 지금 쓰시는 대승 기신론 소의 얼결을 알고 싶습니다. 바람이란 누리를 얻기 위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그래, 그럼 천천히 대승과 귀신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세요. 고맙습니다. 삼국이 통일이 된 뒤에도 귀족들이나 왕족들은 자신들의 안위와 행복을 빌고 추구하기 위하여 부처님께 예불을 하고 그 공덕을 천하였다. 대승의 대란 논리 모든 것을 포용한다는 말. 진리 곧 법을 두고 한 말이니 이는 육바라밀의 원흉한 상태를 승이란 쉽고 나르는 것을 그 기능으로 삼기 때문에 비유로 술이라고 할 것이다. 참나, 곧 진화의 세계를 수행 실천하는 방편이라고 할 것이다. 여기 귀신이란 이 논소에 의하여 믿음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며, 믿음이란 결정적으로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일 것이다. 달리 발심이라고도 하여 현실적인 나를 넘어서는 단계, 곧 견성을 주로 함을 소승이라고 합니다. 대승은 참나를 찾아서 육바라밀로서 만물과 내가 하나 되고 중생과 내가 하나 되는 우주적인 자아랄까? 중생을 사랑하는 자비심의 세계를 현화하는 인간상을 실현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성현이 되고 보살 수행을 완성하는 경지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나. 원효는 대승이 무엇인가를 보다 실천적으로 보여줍니다. 대승은 곧 진리로서 어떠한 특수한 사람이나 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과 사물에 해당되지 않는 바가 없다고 합니다. 믿는 단계로 끝나면 그만인가? 참나를 찾아서 더욱 부지런히 정진하고 수행을 힘써 바라밀의 누리로 나아가야 한다. 세상에 공처가 어디 있겠는가? 그럼 스님,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 수행자는 어찌해야 됩니까?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극한 상황에서 고통받고 사는 중생을 나의 가족, 나의 몸과 같이 생각하며 그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어야만 하지 않겠나? 쉽지 않겠지만 중생과 나라가 다 죽어 없어지고 나면 수행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홀로 성취를 바라보니까 이야말로 죄업을 짓는 일이 아니겠나. 다 깨지는 판에 혼자 성취를 바라겠느냐 이 말이야. 이게 지혜의 바람이라 드러남이 아니다. 몸끌에 대한 풀이는 크게 중생의 유전과 사라지는 각가지 사항을 따른 부분과 혁명적인 실천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풀이. 유전과 환멸에서는 전체 내용을 구분, 일심임은 이언지냐, 의언지냐, 아얄라야식, 각, 불각, 생멸의 인연과 심,
의식, 물든 생각, 생멸의 양성, 훈수, 진여의 최상용, 그릇된 집착, 세 가지 말씀 등 15가지 부분을 갈래로 나누어서 대사만의 창의적인 풀이를 하고, 각에서는 본각과 시각의 뜻과 본각을 회복해가는 시각의 네 단계, 본각과 시각과의 관계, 세속 안에서의 본각과 거울과 같은 본각 등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불각에서는 근본 불각과 지말 불각, 각과 불각의 갖고 다른 점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지말 불각에서는 세 가지 미세한 전개 과정인 삼세와 6가지 거친 전개 과정인 육초를 나누어서 중생의 타락하는 과정을 밝히고 있다. 물든 생각에서는 아얄라야식의 비밀스러운 뜻과 물든 생각의 발원지는 진여이고, 그 진여로부터 홀연히 생겨난 무명이 여러 가지 물든 생각을 전개시키고, 그 물든 생각을 크게 6가지 육염심으로 갈래를 구분하여 설명한다. 이렇게 유혹이나 욕정에 치우치려 함을 넘어섬이 바로 지게 바람일이다. 훈습이란 무엇인가? 수행자의 향기가 자신과 이웃에게 옮겨 배어서 스며들면 이른다. 범어로는 바사나라고 하는데 향을 이른다. 훈습을 연법과 정법으로 갈래를 짓는다. 특히 정법 훈습에서는 진여가 일으키는 훈습을 다섯 단계로 나누고, 주관적인 생각이 일으키는 분별 사식 훈습은 사물을 다른 것과 구별하여 가르는 훈습. 한편의 훈습은 보살이 마음을 한 가지로 모아 씩씩하게 열반으로 향하는 의욕을 이룬다. 참다운 나가 내가 일으키는 훈습을 자체상과 용훈습에 훈습으로 나눈다. 수행 초심자가 빠지기 쉬운 고집을 진리의 화신으로서 열애의 허공과 같다는 고집, 열애의 법신이 공허하다는 고집, 열애장 안에 마음과 육신이 별개의 근본적인 요소를 이루고 있다는 생각, 열애장 자체에 세속적인 번뇌와 고통이 있을 거라는 생각, 열반에도 끝이 있다고 보는 생각 등 다섯 갈래로 나누어 풀이했습니다. 타성에 젖은 수행자가 빠지기 쉬운 허상도 밝히고 있다. 이제 마지막 단락인 혁명적 실천에 가서 먼저 신심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6가지 육바라밀을 곧 원만한 인간을 위한 수행으로서 베풀어주는 보시, 계율을 지키는 지게, 화가 나도 참고 용서하는 인욕, 쉼없이 부지런히 노력하는 정진, 마음을 가라앉히고 고요히 그 깊이를 깨닫는 선정, 시비선정을 판단하는 지혜 등을 권유한다. 상자가 제쳐. 그럼 스님, 바라밀 수행을 못하고 참나을 세상과 함께 올린다면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소승이라는 게죠.
나쁘다곤 할수 없다. 바람직해서는 아니다. 행함이 없는 참나란 저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게 바로 귀족들이 자신들만의 안위를 위한 모습들이라고 할수 있지. 당나라에서는 기실론 연구의 얼굴로 손꼽히는 법정도 원효의 주석과 해석을 대부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중국 불교계에서 해동소라고 해서 원효의 대승 기실론소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명칭을 붙여 수행의 거울로 삼고 있다. 월록 9년 1696년 원효대사의 기신론소의 고 간보는 일본 대정대학에 소장되어 있고, 대정장경 및 원효전집 등에 실려 전한다. 참길의 언덕으로 수레를 물어 버거운 삶이여 고해의 삶.